요즘 농촌이 선거바람에 들썩입니다.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3월에 있는데 벌써 과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돈을 받으면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고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성주에 있는 농협조합장으로 출마하려는 A씨는 지난해 말 동네 어르신 30여 명이 있는 운동 모임을 찾았습니다. 식사비로 30만 원을 건넸는데 그 가운데 조합장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이 있었습니다. 조합장으로 나오는 사람은 선거 180일 전부터 기부를 해서는 안 되는데 어겼습니다. 연말 잘 보내 시작하고 나오는데 하여튼 그 회장님하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. 제가 조금 그 순간적으로 조금 만극했는 것 같습니다. 경산에 있는 농협조합장은 지난해 설과 추석에 조합원에게 570여만 원어치 선물을 돌렸다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.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선물을 할 수 없습니다. 3월 13일로 다가온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조합장 선거의 경우 유권자 수가 평균 2천 명 안팎이어서 금품을 살포하거나 금품을 매개로 후보자나 유권자를 매수하는 일이 다른 선거보다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. 금품도 하고 금권 선거 다 그렇잖아요. 금전 살포하고 뭐 안 그런 데 있습니까 지금? 현재까지 대구 검찰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11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설 연휴를 전후해 돈이나 선물을 돌리고 식사 대접을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담 수사반을 꾸렸습니다. 경찰과 선관위도 금품 살포뿐 아니라 흑색 선정과 조합 임직원의 선거 개입도 단속합니다. 4년 전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대구 경북에서 194명이 입건돼 139명이 기소됐습니다.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.